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이제 현길은 4.3 사태를 다뤘던 그런 돌아가신 한양대학교의 명예교수인 현길은 교수님, 그분이 당부처럼 한국인들이 4.3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좀 진지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매사가 여러분들 과학적인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하고 사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시민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왕조시대를 사는 사람들인 거죠. 조선 사람들하고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나 국민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식이란 게 딴 게 뭐죠?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령처럼 여러분들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 조선 사람들이 이름들 뭐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까 과학과 사실 따위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과학도 뭐죠? 얼마든지 만질 수가 있고 사실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앙일보 1면에 오염수 항의, 일본 달려간 야당, 도쿄 전력 직원 얼굴도 못 봤다.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런 오염수를 그렇게 배출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사고가 난 지역이 태평양에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이 여러분 태평양을 한 바퀴 돌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갈 때가 아마 미국의 서부 해안이겠죠. 그걸 다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류에 따라서 한국을 나중에 오겠죠. 오늘 조선일보가 하도 딱했던지 과학과 사실을 거부하는 괴담 정치의 유혹을 못 부리는 민주당, 이런 내용을 다뤘네요. 오염 처리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면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문을 일본으로 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모양입니다. 조목조목 잘 이야기하겠네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4년에서 5년 이후에 우리 근해에 본격적으로 온다. 당연히 희석되어서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트리튬의 약 10만 분의 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원전들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예상 방류량의 10배라는 발표가 나온 바가 있다. 모든 것을 뭐죠? 선동하는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짓이 이런 노란하는 국민들이 꽤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조선의 신민들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니까. 이 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또 국민들 선동하는 겁니다. 후쿠시마는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난 해류는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를 거치는 방식으로 순환해 한국에 오게 된다. 미국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지 않냐.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다 교육을 왜 받습니까? 과학과 사실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과학과 사실을 존중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쇠고기 파동부터 시작해서 뭐 별짓들을 다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미국의 연구소들은 서부 해안의 바닷물을 채취,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인체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고 태평양의 면적은 1억 6,525만 제곱킬로미터, 동서길이는 약 1만 6,000km,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과학과 사실이 존중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근본 문제를 우리가 관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전혀 걱정 안 할 겁니다. 또다시 또 돌아올 거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